스승님, 해마다 동안거 공부는 민족의 특수 공부 기간이라 그런지 일반 홍익 인간 인성 교육보다 더욱 신중하고 경건해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동안거 공부는 경건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동안거를 재밌고 신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거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회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동안거 공부를 합니다. 홍익 인간들이 공부하는 게 동안거 공부예요. 홍익 인간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사계가 뚜렷한 대한민국. 이제 지식을 갖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겨울이 되면 날이 차워져요. 그러면 나무에 물을 내리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휴식을 하면서 나무가 휴식을 어떻게 하냐? 뿌리가 아주 안에서 작업을 해요. 뿌리가 작업을 해갖고 내년 봄이 오면 이 나무가 건재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에 에너지를 올려줍니다. 이 대한민국은 인류의 뿌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키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마지막에 지식을 갖추게 해서 진리도 찾게 했고 그러한 힘으로 인류를 이끌어라고. 그 말을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진리를 찾아서 인류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동안거 공부는 지금 이제 후천시대가 됐으니까 진리를 찾았든 안 찾았든 진리를 내준다면 우리는 즐거워요. 이래요. 우리는 진리를 만나고 있어요. 그럼 진리를 만나면서 우리가 동안거 공부할 때는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재밌게 해요. 재밌게. 신나게. 왜 신나잖아요. 신 안 나는 사람. 이 법문을 지금 이 정법의 법문을 진리로 갖고 우리가 해답을 얻는다라는 것은 한 개만 해답을 얻어도 이거는 내 평생에 행운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쏟아내, 맨날. 묻는 것마다 해답을 내주면서 1차 해답. 그걸 공부하고 나면 또 물으면 2차 해답. 또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물으면 3차 해답. 이러면 완전히 해답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하러 지금 우리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우울하게 해야 된다. 신이 나야 돼요. 재밌고 신나야 돼. 우울한 사람한테 하늘의 힘을 준다. 줘요? 우울함은 힘을 못 줘. 에? 신나고 재밌는 사람한테 하늘의 힘이 내려옵니다. 왜 우울한 사람한테 무거운 하늘의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니는 자빠져. 감당이 안 돼야 자빠져. 신나는 사람한테 하늘의 힘을 주면 이거는 힘이 나는 거죠. 동안과 공부는 신나게 하는 겁니다. 단, 지금 동안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법문을 듣는 거를 우리는 돌아다니면서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흡수하고 있었다면 이제 동안거를 바르게 하면서 공부를 좀 하는 거는 하자
어떻게? 아까 명상 소리 했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듣는 공부부터 하죠. 듣는 명상. 가르침을 받는 명상부터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질량이 찼을 때 우리가 스스로 명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 명상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들은 명상이 안 돼요. 명상이 뭐야? 큰 공부라고 하면 누가 욕심내는 사람한테 명상이 될 것 같아요? 명상을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명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명상하려고 들지 않는데 스스로 명상이 일어나요. 욕심을 안 낼 때 일어나는 거다. 명상이라는 것이. 응? 오늘 저녁에 명상 좀 해야지. 이거는 내가 지금 좀 깝깝하고 힘드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늘이 힘이 내려온다고? 그건 욕심이거든요. 욕심에서는 내 공부를 하게끔 하지. 거기에서는 깨끗한 힘을 안 줍니다. 이 기운이 안 내려와. 그래서 사회 기운이 노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하나라도 들으면서 깨끗하게 들으려고 하는 명상. 이 법문을 듣는 명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30분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동안거 기간이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원래 이렇게 앉아서 탁 좋은 법문 들으면 한 2시간을 들으면 이건 딱 알맞고. 그럼 1시간 들으면 조금 모지래고. 이렇게 돼. 그러면 1시간 10분 듣든 20분 듣든 30분 들으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또 놀다가 보니까 명상을 못 하네. 아버지 죄송해요. 아약도 한번 뚫고 학교 하면 쉰다고 해갖고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봐 이렇게 해가 못 했다고 하면 아약 뚫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다 봐줘요. 동안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입제를 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정하세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는 내가 명상 공부를 하겠다. 명상을 하면 법문 듣는 공부를 하겠다. 법문을 듣다가 한 2시간 듣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싫어요. 그때는 멍 때리세요. 그냥 명상에 들어가세요. 내가 명상을 하면서 들으면 다른 생각 없이 듣기 시작을 할 때 내가 이걸 듣는데도 명상하면서 듣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공부가 안 되고 있어. 왜? 자기마다의 지금 뭔가 급한 일이 또 안 좋은 일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만은 어지간하면 내빌고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뒤비질 거 아니니까 내가 명상할 동안에 부모님 돌아가실 일도 아니고 나라가 망할 것도 아니니까 다 놓고 전화기도 끄고 그냥 명상 공부하세요. 듣는 것부터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내가 채운 만큼 명상을 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기운은 달라요. 보는 식으로 작년 동안 거부터 내가 이걸 이 숙제를 내줬는데 하던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 열심히 한 사람들은 효과를 분명히 봤을 거. 근데 뭐 이게 뭐 안 한 사람은 효과 덜 봤을 거예요. 해 보세요. 이제는 이 정법의 법문이 진짜 내한테 도움 될 게 맞다면 바르게 썰어 담는 것도 해볼 때다. 침대에 누워서 지나가는 대로 듣고 차에다 꼽아갖고 지나 이거는 차에 꼽아 들리는 걸 듣는 거지 아직까지 썰어 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10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털어놓고 듣기만 한 사람이 있더라고. 네가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 그래서 털어놓고 들었죠.
들었는데 의했단 말이야. 네가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안 바뀌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뭔가를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받아들이려고 교육을 받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식으로 싸우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이 동안거 기간에 받아들이 봐라. 그러고 나서 동안거가 끝나고 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볼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비메이커지만 이렇게 쏟아내는 본문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인생이 바뀌어. 한번 해보자.